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그 고산면, 중산면이 아니고 고산면 쌍지리, 쌍지리 무공의 마을인 그 쌍지리 산문으로 들어가는 길 삼거리 코너에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서울에서 오신 이 대표님이라고 아주 점잖으신 분이 계시는데, 고산 저수지 둘레길을 한번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오랜만에 대표님 모시고 고산 저수지가 요즘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2022년도 6월 말의 풍경을 김영선 박사의 그 연구소와 OK 부동산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츠 고 하면서, 자, 현재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일명 70번 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양리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자, 고산면 현재 쌍지리 2차선 도로를 해서 고산 저수지가 보이는 둘레길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 지역이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아마 이 길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많이 변해지는 않는데, 자, 옆에 오른쪽이 쌍지리 변전소입니다. 저 변전소가 이제 삼성 고덕 캠퍼스로 전기가 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제 착공식이 7월 14일로 확정됐죠. SK하이닉스 반도체로도 전기가 가는 쌍지리 변전소를 지나서, 자, 우리는 이제 쌍지리를 지나서 월양리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와 또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면은 현재 여기 70번 도로 2차선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 붐빌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자, 왼쪽이 바로 그 제가 말하는 고산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낚시루터로도 유명하고 풍광이라든지 또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또 해가 지는 석양의 모습이 아주 유명한 고산 호수가 되겠고요. 자, 우측에도 보시면은 전원주택들이 군데군데 들어와 있어가지고 고산 호수의 아주 넉한 그런 풍경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가시다 보면은 왼쪽에 고산 저수지가 이제 중간 정도의 레벨로에서 보이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고산 저수지 호수가 이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자, 계속적으로 70번 도로를 타고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이 주변 지역은 거의가 농림 지역의 농업 보호 구역이 되겠습니다. 농업 보호구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행위가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전원주택 이런 일부 근린 생활 시설이 허용이 됐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저기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입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농림 지역의 농업 보호 구역입니다. 자, 여기 세븐일레븐 보이죠? 자, 이런 땅들이, 그러면 가장 또 저희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주변에 땅값이 얼마야? 2차선 도로변에 거의 농업 보호 구역이 있는데, 지금 길 옆에 붙어 있던다고 하면은 250만 원 전후를 호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측에 여기 664평을 세 필지로 나눠서 바로 오른쪽 이 땅입니다. 200평, 200평, 264평으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했었는데, 이 땅이 그때 당시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80에서 100만 원 하던 땅이 지금 현재에 매각 나온 것이 250만 원에 200평의 물건이 있으니까, 이런 투자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차들이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현재 여기는 달빛 향기가 나오는 고산면 월양리를 지나서 이제 고산 면사무소 쪽으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상 끝부분이 고산 호수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물이 방류가 되면은 평택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 호수에
그 오폐수 처리 문제 때문에 SK하이닉스 반도체와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이 원만히 타결되고 SK하이닉스 반도체가 하루빨리 완공 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전원주택지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지. 자 우리는 이제 자유전에서 들어갈 것이고 이 전원주택지가 평당 80에서 100만원 하던 땅이 지금은 150에서 2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고3 저수지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3 저수지 아주 아즈넉은 그런 호수의 풍경도 직접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 삼거리 있는 코너의 땅 여기도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으면 또 얼마에 매각됐느냐 이런 것이 궁금한데 150만원 전원 정도로 매각이 됐으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주변에는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일부 절대농지 그리고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 상당히 다들 개발이 좀 쉽지가 않은 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이 계속적으로 안성이 발전하다 보니까 안성 맞춤의 도시 안성에 토지 투자를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안성시 중3이 아닌 고3면 고3호수 둘레길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생생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턱골농장 가든이라고 있는데 아주 돼지 꺼먹돼지 삼겹살로 유명한 집이 되겠고요. 자 여기 고개만 딱 넘어서면 이제 훤하게 자 우로에서 고3 호수 자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지금 호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라든지 도심에서 콘크리트 벽 속에서 이렇게 이런 자연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고3 호수에 오셔가지고 시원한 호수의 바람도 느끼시면 좋겠고, 자 왼쪽은 이제 전부가 저수지고 오른쪽은 산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데 임업용 산지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임업용 산지 개발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길로 이제 쭉 가면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바우덕이 휴게소가 나오는 데입니다. 자 왼쪽에 호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이고. 자 바우덕이 휴게소 쪽에 가시면은 지금 이제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안성시 고산면 쪽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길을 아마 그 많으신 분들이 오고 가셨을 거지만은 2022년도 6월 말에 그 동영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시면서 이제 그 이 고산 호수에 투자처를 아마 생각을 하셔도 절대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차선 도로변에 고3 호수 둘레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여기 둘레길을 가다 보면은 자 이쪽에 차를 잠깐 좀 멈추시고요. 네 말씀을 우리 대표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아, 여기 지금 우에 나와 있는 땅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여기 몇 평 정도 되죠? 아, 한 2만 4천 평 되는데 이 땅 아무 개발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 접해져 있고 임업용 산지와 그리고 보전 관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이 땅 아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평당가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에 나와 있습니까? 평당가가 한 40만원 전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땅이 한 이건 얼마나 가실 것 같아요? 땅 평당 가격이? 지금 용도지역이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임업용 산지와 보전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게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저수지 조망이 되잖아요. 네네네. 저수지 조망 되는 부분은 금액이 좀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선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투자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계시는데 자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위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 관광농원 혹시 허가 안 돼요? 관광농원의 임업용산지에서는 관광농원이 그 개발 행여가는 듭니다. 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저도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고삼호수 주변에 한 2만 5천 평 정도의 임업용산지와 보존관리에 둘러싸인 이 토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